화폭삼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꽃을 그려내는 불꽃 디자이너 윤두현 차장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 한국 글로벌 컨텐츠 사업팀 윤두현 차장이라고. 아니, 좀 공교로운 게 오늘 아침에 나경 씨가 음악을 틀더라고요. 그 잔나비의. 오, 네. 가을밤에 든 생각. 네. 네. 가을밤에 든 생각을 오늘 아침을 먹는데 이거를 그래서 경아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거 불꽃축제 나왔던 음악인데 너무 좋아서 근데 오늘 나오셨네. 저 너무 감동이에요. 너무 감동이에요. 그런 곡을 좀 선사해 드리고 네. 그렇게 들었다는 얘기를 예. 그 좀 너무 놀랐어요. 감동이에요, 정말. 아니 그 저기 며칠 전 열린 세계 불꽃 축제 그 불꽃을 말 그대로 디자인하신 네 디자인 분이신 거죠? 네 디자인했어요. 세계 불꽃 축제가 벌써 꽤 됐죠? 네 2000년에 시작해서 올해 19회째를 맞았습니다. 거기서 차장님은 한 몇 년 정도? 15년 차입니다. 그렇게 오래 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형 행사를 할 수 있는 디자이너는 저 포함해서 2명 정도고 야, 거의 뭐 불꽃 축제와 거의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네, 저 청춘을 다 바쳤죠. 아, 벌써 불꽃 축제한 지가 20년이 됐다고 하는데 뭔가 점점 기대가 커지는 만큼 부담도 되기도 할 것 같아요. 부담스럽죠. 과거에는... 죄송합니다. 너무 진심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아요. 네. 차장님 지금 진심으로 묻어놨어요. 부담스럽죠? 네, 부담스럽습니다. 서울 세계불꽃축제는 눈이 너무 높으세요. 지방에서도 많이 오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하는데 곡을 선택할 때도 남녀노소, 연령대의 구분 없이 다양한 계층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고르는 거고 보통은 30분 불꽃을 보시다 보면 지루할 때도 있잖아요. 네. 똑같은 모양들이 반복이 되니까 중간중간마다 휘슬 소리 불꽃이라든지 그리고 한 발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불꽃이라든지 이런 걸 배치를 하고 그리고 조명이나 레이저 같은 다양한 컨텐츠를 보여드리도록 하고 있죠. 우리나라 그 세계 불꽃 축제가 이번에 역대급이었다고 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좀 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지금 불꽃은 10만 여발. 10만 여발이요? 네, 10만 여발이고. 드론은 400대. 네. 그리고 바지선은 37척. 이게 돈이 얼마나? 100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네. 야, 100억을 하늘에. 그러면 이거 돈은 어디서? 이 불꽃쇼는 사회 공헌 사업으로 그러면 입장료를 네. 받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네 그렇습니다 전체 저희 지금 회사에서 그냥 이게 사회 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네, 세계 네. 불꽃 축제가 아니 그 이전에 나오셨던 신세계 백화점 비주얼 담당 윤하영 부장님은 크리스마스 장식을 위해서 1년을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불꽃도 좀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그렇죠. 저희는 보통 4월에 봄에 해외 초청팀한테 컨택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오케이 사인을 받은 다음에 저희 디자인은 7월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게 완료가 돼서 작업 지시서를 전달을 하면 그때부터 작업이 시작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모두 저의 작업 지시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9월 중순쯤부터는 기술자분들이 사전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그 후에는 이제 내년에 컨셉을 잡아서 빨리 발주를 진행을 해야죠. 벌써 발주가 들어가요? 네, 11월에는 발주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건데 벌써 발주로 나와야 돼요? 네, 보통 불꽃 제조는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상황이죠. 거진 1년을 준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올해가 또 그렇습니다만 불꽃 축제 바로 직전 그 추석 명절이 있었잖아요. 네.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즐겁게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 축제를 앞두고 추석 명절이시니까 막바지 네. 준비를. 네. 그럼 명절 당일도 못 쉬셨어요? 네, 못 쉬고 일했죠. 네. 한편으로는 이 축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시즌이 왔구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찬바람이 불 때쯤 되면은 뭔가 또 마냥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코끝에 스치는 그 가을 바람이 딱 느껴지는 순간을 막 가슴에 심장이 두근거려. 설레서요? 네, 아 설레기도 하고 네. 이제 누군가는 막 콧방이 생각이 나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불꽃이 생각이 나니까. 한마디로 아 이제 난 죽었구나라는 이런 생각인 거죠. 야근도 많아지고. 네, 그렇죠. 아니 이게 저 어떻습니까? 불꽃 축제가 다가오면 좀 악몽 같은 거 안 꾸십니까? 저도 꾸고 싶은데 잠을 좀 못 자요. 그래서 꿈을 꿀 시간이 없고 열심히. 진짜 그게 악몽이네. 잠을 못 주무세요. 아니 악몽이라도 꾸고 싶은데 잠을 못 자. 아. 우리에게는 축제지만 그러니까요. 우리 차장님한테는 가장 중요한 업무니까. 사실은 저 터질 때도 보면은 우리들은 막 이렇게 보는데 차장님은 막 즐기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객으로 날아올까 봐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불꽃 중에 하늘에서 동그랗게 터지는 불꽃 있잖아요. 네네. 스마일이나 캐릭터 같은 불꽃들은 그건 제대로. 네. 그런 부분을 막 돌리고 싶죠. 이렇게 손으로 정말 하늘에. 바람 때문에 그게. 네. 아니 이게 차장님이 꼬박 많은 분들과 함께 1년을 준비를 하시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신 불꽃 축제 한번 저희가 네. 한번 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저 이제 화약이 설치된 바지선상이랑 화약 확인하러 들어갑니다. 바지선은 구간으로 보면 원효대교 기점으로 우측 그리고 좌측에 대칭으로 연출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양쪽으로 해놓으시는구나. 저기 보이시면 원효대교에 그물처럼 늘어져 있죠. 아, 저거 이제 폭포처럼 그죠? 아, 저 기가 막히더라.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오! 그 폰툰에 들어가서 각도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불꽃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현장에 가서 이제 최종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주임님, 저기 좌측 케이크 봤어요? 이 140도 각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각도판 50도 각도판을 사용해가지고 좀 이게 잘못돼 반대로 설치가 됐거든요. 아이고, 네. 어제 찾아가지고 네. 지금 최종 확인하러 온 거예요. 저는 이제 좌측으로 넘어가야 돼요. 여기는 완벽하게 끝났어요. 불꽃이라는 게 바지선상에 세팅이 되어 있고 무선 송신으로 불꽃 신호를 주게 되거든요. 그런 점을 또 최종적으로 체크하게 되는 거죠. 아예 갑니다. 3, 2, 1, 켜! 신호 켜. 시간 한 번만. 감독 시간 네. 한 번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 1, 켜! 이야, 와! 저 진짜 현장에서 보면 진짜 기가 막히겠다. 저 음악에 맞춰서 또 이 불꽃이 그죠? 와! 지금 이 박자는 1초를 30프레임으로 자른 굉장히 빠른 와. 비트에 맞춰서 아하. 지금 양화대교에 맞춰서 아, 자이언트에 네. 아, 너무 아름답다. 연출은 행복하자라는 가사에 맞아서 네. 아 그래서 이때 스마일이 나온 거구나. 네, 지금 저게 조셉 다시 봐야 돼. 이야 진짜 멋있다. 이야 이건 고도 300m까지 올라가는 와 저게 다 끝나고 난 예, 차장님은 좀 어떤 기분일까 좀 궁금해요. 좀 아쉬워요. 헛헛한 마음도 있고요. 집에 돌아가서 그래서 유튜브로
관객들 리뷰를 찾아보자. 어떤 음악을 좋아하셨나, 어떤 부분에서 환호성을 질렀나 이런 거를 계속 리뷰를 계속하죠. 왜냐하면 또 내년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 좀 끝나고 나서 저기 팀원분들하고 뭐 좀 한 잔 안 하셨습니까? 불꽃 축제가 딱 끝나게 되면 그 바진 선상이 설치된 불꽃들을 다 철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5시쯤 들어갔습니다. 새벽? 네. 새벽 5시도 좀 주무셨어요? 네, 이제 잠깐 눈 붙이고 또 철수가 있기 때문에 몇 시부터 철수? 8시부터 또 철수. 아니 그럼 잠을 거의 못 자. 2시간, 3시간. 네. 다음날 가면 다음날 가면 일단 멍하잖아요. 다들 근데 저뿐만 아니라 팀원분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다 좀비처럼 있죠. 내가 할 일을. 네. 몇 시까지 또 철수를 해야 돼요, 이게요? 보통은 8시부터 5시까지 철수를 하는데 한 3일에 걸쳐서 철수를 해요. 모든 걸 다 준비해놔도 진짜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걱정스럽죠. 날씨 부분이라든지. 특히 2016년도에 한 3일 전에 폭우가 내리고 태풍이 불어서 현장에 갔는데 세팅해 놓은 불꽃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었죠. 그때 막 울면서 이제 한 발 한 발 주워서 예. 디자인을 다시 했습니다. 아, 네. 진짜 지장님 눈물로 지낸 세월이 꽤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말씀을 하시면서도 약간 말 속에 그 좀 약간 회한 그리고 그때의 어떤 그 기억 이게 좀 떠오르신다는 듯이.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불꽃 축제의 가장 좋은 조망권 어디가 제일 보기 좋습니까 우선? 예전에는 앞에서 보는 게 좋았어요. 네. 행사장 내에서. 근데 지금은 원효대교 기점으로 좌우 대칭으로 연출을 하기 때문에 인왕산에서 보시면 좋고. 인왕산이요? 네. 등산도 하시면서 앱으로 음악도 들으시면서. 오. 네. 이것도 내년에 인왕산 난리. 아, 인왕산. 이것도 인왕산 난리나게. 혹시 여행 뭐 가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작년에 프랑스 에펠탑 독립기념일 행사 다녀왔습니다. 약간 좋은데 그 에펠탑에서 불꽃 쇼를 하는 거거든요. 멀티미디어 쇼랑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왜 또 저기 프랑스를 그냥 안 가시고 불꽃 탈 때 또 가신 거예요? 업무의 연장이잖아요, 그게 또. 네, 그게 좀 보고 싶어요. 해외에서 어떻게 불꽃 쇼를 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그럼 어느 나라가 좀 잘하는 것 같으세요, 보시기에? 이게 특색이 다 다른 게 그 일본에 가면 불꽃을 배경음악에 맞춰서 한 발만 탁 쏴요. 회 한 점 먹고 음미하듯이 약간 여백의미처럼 네, 감상하는 거예요. 불꽃의 모양이랑 예쁘네, 컬러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감상을 하고 한 발만 딱 써요? 네, 한 발만, 한 발씩 딱 퓨 빡탁. 중국 같은 경우는 레드 컬러를 좋아하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의 성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불꽃 쇼를 하는 거예요. 제품을 홍보하려고. 그거를 모두 셀렉해서 수입해서 보여드리는 게 서울세계 불꽃축제죠. 결국 약간... 휴가 얘기로 시작해서 또 불꽃 얘기로 끝이네. 우리 차장님에게 불꽃이란 뭡니까? 불꽃은 청춘인 것 같아요. 저의 청춘이기도 했지만 그 불꽃을 바라보는 누군가에게도 청춘이었고 청춘일 수 있는 그런 기억을 선사해주는 게 불꽃은 제게 있어서 청춘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암에 걸려셨던 분이 이제 이 불꽃 보고서 너무 좀 선물을 받은 것 같다라는 댓글이 조금 많이 또 아프신 분들이 그런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 또한 치유를 받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위로받는 기분도 들고. 저는 이게 불꽃이 즐거움이고 뭐 쾌감 이것보다는 제가 그동안에 겪어온 모든 것들이 결정체가 올라가서 터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산산이 부서지고 사라지잖아요. 그 불꽃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보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그 고도에 올라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진짜 감동이었어요. 또 다시 저는 그 결정체를 만들기 위해서 또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고 또 16년, 17년, 18년이 되겠죠. 그렇게 20년이 채워지면 좀 더 멋있게 표현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거 내가 할게. 내가. 이거 다 해야 된다고요?